이번에 해볼 영상은 무스펠 둘돌로 해서 돈을 안 쓰는 템 세팅이 좋은 것인가? 아니다, 스타포스를 올려서 템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 이런 영상인데요. 자, 한번 보시지요. 자, 메모장으로 제가 대강 할 수 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그죠? 자신의 이제 코인을 얻는 방법은 자신의 전투력 86,400, 시간과 분과 초를 나눈 것이지요. 맞죠? 일수, 시간, 분. 오케이. 천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얻는 코인의 양은 86400 곱하기 4602380256 나누기 10, 100,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그럼 397개가 나오네요, 하루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했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포스가 132 정도, 거의 한 120대 정도 되는데요. 일단은 글에 앞서 한번 그래프 같은 걸 한번 보시죠. 요것은 이제 옛날 인소야였죠. 주문의 흔적님께서 작성하신 것 같군요. 스타포스의 날은 전투력 상승, 요렇게 되어 있고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아진다는 점, 그리고 60, 120, 180 측면에 불 연속적인 변화가 있다. 요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그죠? 레벨에 따른 전투력. 레벨이 높으면, 레벨이 깡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200하고 240대가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요 계산식 같은 거고. 결론. 요렇게 되는군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음. 요렇게 됩니다. 다음도 이제 이거는 인벤의 판단 능력님이 작성하신 건가 보군요. 이렇게 전투력이, 레벨에 따른 전투력이 되어 있습니다. 200이 되면은 800만, 12,500. 240대, 1900만. 250대, 1900만, 50만 대 되는군요. 자, 다음. 이건 스타포스에 대한 값어치고, 180 정도가 되면은 150만이 오른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유니온 8000을 찍을 때 플러스 플러스겠죠? 180을 찍는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맞출 수 있는 템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상위는 뭐 카루타죠. 망토든 이제 120제에서 140제. 일반적이고, 유니온 키우면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고요. 핸돈든 EPI에서 카운목, 요 정도 될 것 같고, 하이는 카루타. 보조는 따로 적지 않았는데, 방패 같은 게 되겠지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캐릭터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뭐, 파프겠고. 신발은 이제, 네크로에서, 여제? 요 정도? 벨트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골든 클로버. 귀걸이, 데아시도스. 모자, 파프. 견장, 블랙 메탈 숄더. 월차, 응축이. 장갑도 네크로에서 여제 정도 되겠죠. 눈장은 아쿠아티. 하트는 뭐 이제 경매장에 300만원짜리 골드 하트 요런 거 되면은 딱 180 정도가 찍힌단 말이죠. 그리고 이피아. 블라썸, 고귀한 이피아, 크로스헌트. 뭐 최단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죠? 최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할 수 있을 만한 거를 좀 적어봤습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이거는 제 전투력 개선하는 거고, 이 아까 전에 레벨 표시 나왔죠. 800, 12,500. 그리고 180 포스를 찍었을 때 169,210을 먹는다.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되죠. 레벨이니까. 그러면 54 코인을 얻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건 이게 아니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156만. 딱 이걸로만 비교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0이라는 기준 하에요. 그럼 요렇게 곱하기 40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6276만 8400. 요렇게 난단 말이죠. 계산식이. 40캐릭터. 그럼 여기 얼마나 됩니까? 곱하기 86400. 86400. 나누기. 10, 100,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는? 몇 개에요? 계산 부탁드려요. 나누기. 10, 100,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잠시만요. 40 곱하기 8640 나누기 10, 100,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아, 이게 54코인이 되는 건가? 그죠? 위에 나와 있군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하루 한 개에 한 10만원 정도 한다고 치면은 하루에 540만원 정도, 그죠? 54개가 나오니까. 그럼 30일로 하면 1.62억이다. 그리고 정말 먼 미래죠. 1년을 계산하면은 19.71억이 된다. 코인 하나당 10만원으로 걸렸을 때는. 그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위에 아이템을 맞추는데 얼마나 들었냐. 캐릭당 하나에게 10성, 11성 찍으려면은, 그리고 아이템을 보면은 뭐 힘 6% 9%도 맞춰야 되니까. 근데 V당 못해도 한 3억 정도는 들지 않을까. 2억에서 3억 정도. 그죠. 요거는 변함이 없지. 그럼 3 곱하기 40, 120억이 든단 말이죠. 120억이 들어. 무스벨 같은 경우는 템을 다시 팔면 되고, 요런 기능이 있는데, 이거 같은 120억이 든단 말이죠. 과연, 이것은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요 정도 될까요? 네네. 그래도 한 2-3억 정도는 좀 여유롭게 잡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신가요? 무스펠이냐? 스타포스 180 찍을 것이냐? 요 정도 되겠군요. 저는 전자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지.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다음 4화. 3화거든요, 이게. 3화, 무스펠 vs 스타포스 180. 4화. 4화는 이제 스타포스 180을 저렴하게 찍는 방법. 무스펠로 진행 후, 진행. 스타포스 결론적으로 이거를 4화 때 할 예정입니다. 아 네네. 뭐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추가적으로 원캐드에 대한 것은 둘 다 다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전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무스펠을 17성 찍을 거고 무기이기 때문에 팔 수 있다. 그리고 스타포스 180 이거 무조건 안 좋냐? 그거 아닙니다. 네크로 토도장사 있죠. 토도장사. 네크 제가 한 거 있지만 토도장 네크로 이제 네크로를 다음 템으로 해서 파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스타포스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할 수는 없는데 결국에 템을 다 팔아야 된다는 접을 때 요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거 좋아요와 구독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